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리 에스프레소 머신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리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일리 맛 캡슐,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을 하거나 하면 일리 캡슐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네스프레소 머신에서도 일리 캡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달, 두 달? 네, 그 정도 사용을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 매우 괜찮다라고 느끼게 되었고 어떤 것들이 괜찮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 리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스프레소 라티시마 1 F111 캡슐 커피 머신, 거기에서도 블랙 제품입니다. 일단 제가 블랙 제품을 선택을 한 거는 일리 캡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보리색? 흰색? 네, 그거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잘 더러워지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랙 제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블랙이 좀 더 싸요. 일단 제품이 저는 좀 크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거든요, 구입하기 전에.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적당하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캡슐 넣는 부분은 레버 방식으로, 네, 수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특별하게 우유 스팀도 지원을 하는 제품으로 우유 담는 통이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튼은 에스프레소 버튼, 룽고 버튼, 우유 스팀 버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피 추출은 여기 하단 구멍을 통해서 추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뒤쪽에는 1리터짜리 물통이 있어서 물을 그때그때 적당량에 맞춰서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컵받침은 심플하게 생겼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전원은 여기에서 3개 버튼 중에서 아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고 예열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안 만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막 전원 온오프에 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보여졌고 그 꺼지는 시간은 2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예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18초가 걸리고 스팀은 35초가 걸립니다. 이 정도면 가정용 커피 머신으로는 제격이죠. 그리고 안쪽은 캡슐 컨테이너, 그 캡슐 쓰레기가 담기는 그런 저장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캡슐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그렇게 누적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제품 무게는 4.2kg으로 이게 또 너무 가볍거나 그러면 막 흔들리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무게감 있으면서 커피 머신 같은 그런 느낌. 커피를 추출을 할 때는 19바로 추출되기 때문에 홈카페를 즐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 환경을 생각하면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라티시마 1 캡슐 커피 머신은 99.5%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중에서 30%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 커피 머신을 사용을 하면서도 아, 환경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구나, 네, 그런 기분을 가질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캡슐 커피 머신을 새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구입을 하면 그 안에 웰컴 기프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스프레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14종의 다양한 캡슐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캡슐이 어떤 커피가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정말 다양한 맛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취향을 여기에서 먼저 찾으셔서 막 하나씩 마셔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슐을 다 먹고 네스프레소에서 수거해갈 수 있도록 캡슐 재활용백도 제공을 해줍니다. 수거해가면 이 캡슐을 알아서 재활용해주다 보니까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기분, 네,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캡슐을 일단 일리 캡슐 구입을 했고 스타벅스 캡슐도 있길래 그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각각 먹어봤는데 맛이 정말 이 정도면 유사하다, 정말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저는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적극 추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바로 세척까지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제품을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기존의 일리 캡슐 커피 머신도 오래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커피를 실제로 타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스 룽고 한 잔이랑 라떼 한 잔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물이 없어서 먼저 간단하게 넣어 볼게요. 이걸 통째로 가져가서 이제 물을 담아도 되지만 이렇게 위에 뚜껑만 네, 열어서 물을 이런 식으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뚜껑 닫아주고 전원을 켜줍니다. 대충 넉넉 잡아서 한 30초? 네, 그 정도면 예열이 끝날 거예요. 네, 예열이 끝났고요. 에스프레소 잔 말고 이렇게 아이스 컵에다가 바로 룽고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타벅스의 하우스 블렌드 룽고를 사용을 할 겁니다. 수동 레버를 열고 캡슐을 넣고 닫아주면 준비 완료. 이 상태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룽고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네, 추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추출이 완료가 되었고 네, 이렇게 아이스 룽고가 한 잔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간단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일단 맛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 맛이에요. 다음은 이제 라떼를 만들어 먹을 건데 네, 이게 우유 스팀기를 만들어내는 그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기호에 따라서 이 우유를 얼마큼 넣어서 할지 뭐 라떼로 먹고 싶으면 뭐 양에 맞추고 뭐 카푸치노로 먹고 싶다 그럼 뭐 카푸치노로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 우유 양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유를 눈금에 맞춰서 네, 잘 넣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죠. 그 다음에 머신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네, 준비 완료. 여기 앞에 레버는 네, 이렇게 살짝 기울여 줄게요. 아까 뽑았던 캡슐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레버를 올리면 자동으로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캡슐 같은 경우는 웰컴 기프트를 활용해서 네, 할게요. 네, 제가 선택한 캡슐은 이 캡슐입니다. 네, 캡슐 넣어주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따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팀 버튼을 눌러줘요. 주변에 많이 튄다 싶으면 살짝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받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어서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캡슐은 이렇게 레버를 올려주면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라떼가 완성이 되었고 엄청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맛은 맛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아이스 룽고랑 뭐 카페라테 아니면 뭐 카푸치노나 마키아토 이런 것들을 손쉽게 제조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이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아마도 네스프레소 회사일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 왜 유명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카페를 위해서 커피머신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올린 커피머신 관련 영상들을 참고해서 가장 잘 맞는 머신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스프레소 라티시마 1 F111 캡슐 커피머신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시간 날 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